다른 길잡이 될 수 있도록 도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집안에 저는 자꾸만 상문이 든다 그러거든요. 상문이 든다? 네. 네. 아니요, 작년부터 와 있었어요. 이거 네, 약간은 좀 병고액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조금은 안 좋은 기운이 같이 따라들고 있는 기점이다라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서 또 상반되게 사람의 기운, 어머니네 식구들의 기운을 놓고 봤을 때는 이상하게 문서수가 따라들면서도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출발선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 자리에 변동이 같이 따라드는 형국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죠? 아니 이제 뭐 애들, 애들이랑 좀 이제 제가 좀 어떤 눈물 싶었어.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의 사주팔자를 놓고 보면 어머니도 참 아집이 강하신 분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 거를 지키려는 그런 아집은 남들보다는 있으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려 그려 넘어가는 사람은 맞겠다만 이상하게도 내 것을 지키려는 뭔가의 고집과 아집은 남들보다 높아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에도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인간여립 사람을 상대한다든가 아니면 어머니가 뒤에서 사람들을 받쳐줘야 되는 사주시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누군가가 쟤를 받쳐줘야 어머니가 받쳐줘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네. 무슨 일 하세요? 지금 그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누군가를 받쳐주고 관리를 해주고 사람을 상대하고 그게 어머니한테 참 잘 맞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자꾸만 내 기운이 빠져요. 올해에는. 올해는? 네. 왜? 흔히 말해 사람이 건강수가 어머니가 올해에는 딱히 그렇게 활발하게 활기를 띠지는 못하세요. 근데 엄마한테 내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남들을 뒤에서 받쳐주는 거는 맞지만 어머니도 힘이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도 의외로 내가 강골은 맞아요. 근데 이게 내 몸이 건강해서 강골이 아니라 어머니가 정신력으로 버틴다 그래요. 근데 어머니 몸을 놓고 봤을 때 참 뭐랄까요? 이게 왜 순환이 안 된다 그러죠? 자꾸만. 모든 게 몸을 네. 봤어요. 이 몸에도 기운이 있고 이 기운이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기의 흐름이 순환이 조금은 더뎌요. 그렇다 보니 올 수 있는 질병이 손발이 저리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어머니가 무릎 쪽, 특히나 오른쪽으로 해서 내가 가끔가다 다리가 좀 힘 풀리거나 돌아갈 때 없으세요? 그런 건 잘 모르시겠어요. 손발이 이게 손이 저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리의 힘 또한 특히나 오른쪽이 올해에는 많이 약해질 수가 있겠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왜 이런 골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같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머니가 사람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천복을 타고났다고 해도 사람의 인력이 없으면 그 복 또한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조금 내 건강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원래 어머니네 집안에 당뇨 있다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요. 내 위에 조상들 중에 그런 소리 못,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마른 당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식사 제때 안 하시죠? 식사 꼬박꼬박 제때 내가 좀 입맛이 없더라도 흔히 말해 떡 한 조각이라도 조금 내 입에 제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올려놨다가 폭식 그죠. 그게 괜히 당으로도 올 수가 있거든요. 사람 체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가 몰이밥 드시지 말고 제대로 삼시세끼 꼬박꼬박 시간 정해서 조금만 내 건강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챙겨 잡수시면 오히려 더 괜찮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어머니는 인복이 없으세요. 네, 맞아요. 흔히 말해 내가 사람한테 조금 기댈라 치면 사라지고 이상하게 내 옆에 사람이 좀 있나 쳐다볼만 하면은 앉은 자리는 있겠다면 형상이 없는 형국이라 그러세요. 그렇다 보니 내 남편도 사람인 거라 너무 이제 같이 살긴 하세요. 그죠? 이상하게도 내가 홀연단신 내 손끝이 갈라져야 되는 사주세요. 어머니가. 근데 웃긴 게 원래대로라면 어머니한테 삼신할머니가 점재해준 자손은 셋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거는 둘 정도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둘째 자손이 올해는 조금 제 기운을 펼쳐야 되는 해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지웠어요. 그 개명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첫해만 우리는 지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둘째가 지금 살아있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자꾸만 어머니 옆에 좀 얼씬거리는 거는 있어요. 얼씬거리는 거는 있어요. 옛날에 그걸 이상시키고 네.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엄마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조금 다리 거는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왜? 어머니도 참 웃긴 게 내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시면 이상하게 괜한 걸로 사이가 틀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는 그냥 별뜻 없이 한 말인데 맞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되게 타격이 있나 봐.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자꾸만 이게 어그러지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아이의 장난. 그 아이의 농간.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이는 조금 어디를 가셔서든 극락세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줄 아는 거. 한 17년, 18년 전? 지금 첫째가 몇 살이죠? 아니, 40 하나요. 에? 40 하나. 첫째가 40 하나? 근데 왜 한 17년, 18년 전부터 어머니한테 따라 들었다 그래요? 40 하나인데 그 밑에 이제 애기를 봤었는데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애기를 이제 내가 입듯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견뎌가지고 지워버렸거든요. 잘하셨어. 그래서 다시 또 하나 더 놔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너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한 바퀴 안 키웠어. 어머니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좀 먼 미래긴 하지만 한 17, 18년 전부터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따라들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첫째 자손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안의 문서의 수가 따라요. 근데 첫째 자손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전화 오는 말이 원래대로라면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돼요. 가정을 꾸리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원래는 36, 35 이 기점에 홍기가 찼었어요. 그리고 38에 내가 원래는 결혼은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는 수가 있다고요. 원래대로라면은. 결혼은 했는데 이제 지금 애들이 좀 어디 따로 애들이랑 엄마는 따로 가 있고 본인은 또 전주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36, 7 전에 홍기가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9, 40 들어가면서. 이상하게도 자기가 홀로 지내야 되는 운대가 크게 따라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들내미가 그렇게 조금은 기러기 아빠 행세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썩 불편하지는 또 않다 그래요. 예, 맞아요. 의외로 왜 혼자 지내면서 편한 감정?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근데 이 자손이 이상하게도 문서수가 따라들어요. 근데 원래 내 사주를 놓고 보면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속해 있는 데에서 장을 맡아야 되는 사주거든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서 조금 직급이 있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이번에 뭐 올라간다는 소리는 있던데 확실히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남자애가 네. 되니까.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문서의 수가 따르면서 나한테 변화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장을 맡거나 아니면은 이 승진의 녹이 강하게 따라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머니는 올해 조금은 이사의 수가 따라들기는 하지만 이사는 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작년에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근데 거기 그 터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조금은 안 맞다 싶기도 해요. 그 이사하신 터가 안 맞다 싶기는 하는데 올 한 해만 넘기고 나면은 충분히 그 터에서 어머니가 잘 적응하시고 터의 기운 또한 같이 잘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지날 때까지만 좀 버텨보시면 조금만 참아보시면 그래도 좋은 일이 좀 있지 않으실까 저는 싶네요. 네.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아니, 아들내미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작년에 좀 구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 힘든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한 3년을 내리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풀리나라 하잖아. 근데 아들내미 이게 엎어치고 덮어치고 하니까 나중에 뭐
얼토당토 않은 보이스 피싱까지 당하더라고요. 그럼 이상해 사람한테 낯 놓고 다 네. 당한 형국이라고 그래요. 뭐 컴퓨터 그 인터넷에 그 핸드폰에 뭐 어플 하나 깔아라는 그걸 깔았더니 돈을 싹 더. 결국은 그거 직업정지 해가지고 시키기 그거는 이게 조금 바뀐 했는데 그것도 한 3분밖에 안 주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올해 그렇게 문서수가 따르면서 길하게 따라드는 운대니까 이제 고생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죽으려고도 생각했어요. 아유 어머니 그런 걸로 죽으시면 안 돼요. 이거 믿고 나면서 근데 제가 하는 거는요 진짜 뭐 이 몸만 사리고 열심히 하고 그 요양보호사도 한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이쪽 저쪽으로 막 다니면서 이 몸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이쪽에 저쪽에 다 하니까 이거 뭐 그 돈 경제적으로 그런 게 꿈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일까나 싶어서 한 근데, 3년, 2년 반 그렇죠.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작년부터 어머니한테 제가 상문수가 따라든다 그랬잖아요. 진짜 어머니가 계세요. 요양병원에 86세신데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려나? 근데 그 기운이 따라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꼭 죽어서 저승사자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와 계시다가 이제 죽으면은 망자가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모시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따라들 때 그 기운을 상문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무당들이. 근데 어머니한테 조금은 근데 어쨌든 내 친정이다 보니 이 기운을 어머니가 같이 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셔서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둘째 분 정리를 하시면서 같이 좀 상문 풀이를 하시면은 오히려 들어오는 복도 잘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돈이 많이 들어요. 객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황에 맞춰서 다 해드리니까. 지금은 너무 이 경제적으로 돈이 노력을 하는 거에 비해서 노력이 300%라면 경제적인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풀려져야 되는데 100%도 안 돼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창문을 열어놨어요.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창문 앞에 천막이 쳐져 있는 꼴이에요. 그렇다 보니 못 들어오고 삐실삐실 들어오는 형국이고 그 애기 때문에 지금 아기도 그렇고 또 그 상문 바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천막을 좀 걷어내는 작업은 하시는 게 맞으시죠. 그러면 그 아들은 뭐 올해 괜찮을 거야? 아드님 같은 경우도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수가 크게 따르면서 내가 변동, 직급의 변동도 같이 따르는 거니까 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저는 어머니가 더 걱정해요, 솔직히. 아들이랑 이제 내가 또 죽이다 이러니까 아들도 돈 때문에 힘들고 저도 돈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우선에는 이제 경제 애들이 사도 또 둘이가 이제 외국가가 있으니까 거기도 그 이제 조금 안 좋아서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아들도 가고 애들도 가고 그랬는데 저 둘이는 살까 못 살까. 아 근데 둘은 오히려 그게 더 잘 된 꼴이에요. 네 그래 본인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 진짜 엄마도 때문에. 좋게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잖아요. 아들내미가 원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편하다고. 네 그리고 좀 외국에서 잘 있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고 오고 이래 하는데 여기서 결혼해서 살 때는 아무 소리였거든. 그 위에 있잖아요. 어머니들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주말 부부 해야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치치고 먹고 싸우더라도 붙어 있어야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내미는 떨어져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그때 홍기가 가득 질긴 했지만 또 서른아홉 마흔 들어가면서 이렇게 떨어져 살아야 더 편한 사주예요. 방금이 완전 이혼하고 뭐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혼수, 이별수가 비추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인생 부부가 되는 근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이제 요즘은 하도 외도하고 바람 피고 그게 또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딱히 그런 기운이 따라들지는 않아요. 예, 우리 아들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상하게 뭐가 자꾸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뭐 기분이 이제 넘어지니까 그때부터 힘들다 해도 그렇게까지 뭐 힘들 그 당시에도 뭐 결혼하고 이래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는 힘들지 않았는데 아예 집에 돈을 딱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급한 거는 그
그 돈을 말려버리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이쪽에서 일을 한 달을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쪽에서 또 하고 그러면은 몸이 지금 그게 되지는 않는데 이제 그 경제적으로 조금 한번 펴보려고 해도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만큼.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게 어느 때는 조금 풀리려나. 근데 그게 어머니 사람의 노력도 물론 필요는 해요. 근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운대를 읽어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륜 화복을 읽어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충분히 기란 기운은 들어와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꾸만 그런 걸림돌이 있다 보니 이게 수월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저희는 무당이에요. 조상을 다루고 신을 다루고 어떻게 보면 신의 말을 전하는 매개체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실 필요성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디를 가셔서든 저는 솔직히 부산치고 비싸요. 뭐 붓도 비싸고 옷도 비싸고 다 비싸요. 손님들이 다 비싸대. 근데 어머니한테 그래서 드리는 말이 어머니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읽어내리고 하는 무당이 있으시면 어디를 가서도 좀 좋지는 취하세요. 지금 너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벌써부터 가졌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언제쯤 좀 풀리면 좀 풀리겠어요. 이제 그게 어머니야. 고생을 2년, 2년 반, 3년을 지금 완전 근데 좀... 올해 내년까지는 그게 조금은 네네. 심하게 맞고는 있어요. 왜냐 이러한 데를 찾아오시는 거는요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은 맞아요. 무당이 사람의 사주까지 다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뻥이에요. 왜 무당이 신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러한 타고난 거를 수선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지만 어머니도 등산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혼자 가려면 그렇게 힘들어. 근데 옆에서 같이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힘들 때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있고 점심시간이야 혼자 김밥 먹어? 맛없어. 같이 김밥 먹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편하신 거잖아요. 수월이 재미나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무당은 딱 그런 역할.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혹시라도 제가 믿음이 가셔서 하신다 치면 최대한 어머니 경제에 맞춰서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본 것도 인연이니까.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얽히고 슬킨 게 이제 그런 쪽 그게 되겠지. 그래도 아들도 이제 뭐 둘이서 경제적으로 2년 반 동안 힘이드니까 그럼 사람이 지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진짜 그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래요. 저승보다는. 근데 어머니가 당연히 힘드니까 사람이 아 죽겠다 죽겠다 이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 근데 죽을까? 사람 말에 아까 전에 밖에서도 보셨죠. 제가 꼬라지 냈잖아요. 사람 말 한마디가 정말 천냥빛을 감는 거고 그 말에는 힘이 달린다 그래. 그래서 우리들 우스갯소리로 아우 전혀는 입보살이야 막 이러잖아. 사람들이 내 말을 뱉는 것도 신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엄마도 그렇잖아요.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빵 한 조각이 밥 한 숟갈 더 주고 싶은 거잖아요. 아 근데 아우 막 추덜추덜 들면서 먹어. 물 한 잔 주기 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언제나 아 그래 끝날 거야 끝날 수 있어. 아 그때 거기 가니까 그 털복숭이 무당이 그랬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랬어. 아 그래 나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아들은 풀린다 그랬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아들은 지금 직장 들어간 데가 너무 좋대요. 그 주위 그 분들도 같은 팀원 사람들도 너무 좋고 이게 뭐냐면 환경교통이 그런데 그 처음에는 이제 무슨 통일 같은 그런 거 했거든요. 통일인가, 일본 통일인가. 그래 했는데, 이제 거기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 제가 들어간 회사가 충분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좋대요. 그 사무실도 좋고, 일하기가 너무 좋대요. 근데 또 웃긴 게, 원래 아드님이 어디를 가도 사람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맞아요. 어머니 선한 것도 선한 거지만 죄송해요. 멍청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 그렇다 보니 혼자 업무가 과도할 수도 있고 또 사람한테 이 마음 치이고 저 마음 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직장에서는 내가 하는 업무 또한
재미는 있겠지만 또 사람 간에 이 재미가 또 있겠다고 그래요. 참 저는 잘 됐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또 인정을 받아서 내 자리에 승진로까지 같이 따르니까 백일이죠. 참 아들은 좋아요. 그거 하나 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도 그렇게 풀려가니 근데 어머니 이 말이 나온다. 아들이 힘들고 아들이 그랬던 건 아들이 타고난 팔자예요. 엄마 탓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해요. 내가 내 새끼를 낳아서 내가 잘못 낳았나? 내 탓이다. 내 탓인가? 내 업장이 있어서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든가? 아니요, 어머니. 아무리 날라리 훈장 밑에 있어도 장원급제 하는 놈 나와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훈장 밑에 있어도 코딱지 파는 놈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내 자손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어요. 요즘 시대 어머니 그렇게 가정 이루고 내 일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크게 모난 거 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다못해 그 종이 쪼가리가 제일 문제여서 그러지. 근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그 종이 쪼가리는 슬슬 이제 곳간에 차오를 테니까 아드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어머니 올해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수가 괜히 다리까지도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제발 어머니 건강관리 하시고 여태까지 그리고, 아직 카페 한 집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 말부터인가 해가지고 계속 쓰러지고 그러니까 손이 자라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밤으로 울었던 거예요.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운전해야 되고 신청도 되고 그래서 저는 걱정 때문에 신청했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데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색깔이 있어서 남자를 만났거나 이런 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이제 조금 하다 하면은 발등이 불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도와주고 이랬는데 그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빌린 건데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 갚으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재개발하는 그 아파트에 재개발을 하는데 자기 돈 이제 그 입주 시기까지 다른 데 가 있어야 됐잖아. 그 돈을 내가 빌렸어. 입주비 주는 거를. 그래 너무 급해가지고 그 돈을 빌렸는데 그 아들이 이제 또 직장 다니면서 그 어떻게 무슨 용자를 갖든지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용자도 있잖아요. 대가가품 했어도 안 되고 그거 해결이 되나나 하죠. 그건 올해 해결은 돼요. 돼요. 네. 그건 아들 문제니까 엄마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그 수민아 아파트인데 그 저쪽에서 한 몇 년, 3년인가 4년인가 아파트 지을 동안에 또 이주 규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썼으니까 자기는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방을 하나 해가지고 마신데 같이 살아도 될까? 같이 지내셔도 탈은 없으세요. 탈은 없어요. 네. 사람은 너무 좋은데 혹시나 나 때문에 내가 너무 운이 없으니까 내 편이 없어가지고 사람조차도 뭐가 안 될까 싶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 땅을 울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들이 그렇다니까. 고마워요. 네. 그 딸이 그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게요. 네, 잠시만요.